한강수 타령은요, 서울 지방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한강에다가 이렇게 배를 띄워놓고 유유자적 뱃놀이를 즐기며 대자연을 이렇게 울고 선유하는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기는 경복궁 타령 나왔던 그 시기에 유행했던, 같이 유행했던 그런 노래죠. 장단은 국거리 장단이고,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 애루와 뱃놀이 가잔다. 여기 수상선 타고 이랬잖아요. 수상선이 뭔 소리냐면 강에서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그 배를 갖다 수상선이라 그래요. 내가 일단 3절까지 불러볼게요.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애루와 뱃놀이 가잔다. 애루와 뱃놀이 가잔다.
시작. 에루하 뱃놀이 가잔다.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시작. 가잔다. 시작. 수상선 타고서 에루와 뱃놀이 가잔다.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에루와 뱃놀이 가잔다. 시작. 한강수라 깊고 얇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얼싸한마 하고 숨 쉬어야 돼요. 얼싸한마 둥개 띄어라. 여기까지 시작. 얼싸한마 둥개 띄어라. 내 사랑아. 네, 다시 한번 시작. 여기까지 시작. 아예요 에요 어허야. 얼싸한마 둥개 띄어라. 내 사랑. 얼싸한마 시작. 얼싸한마 Oh, yeah.
가잔다
민요를 한강부터요 3절까지 해봤어요. 다음 주에는 4절서부터 유유히 흐르는 나갈게요. 배우다 보니까 이 민요가 이런 거구나 맛도 알게 되고 마약처럼 부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선생님의 또 그런 가르침이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면서 민요의 그 맛을 또 선생님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라도 한 계단 한 계단 배워보고 싶습니다.